왜 보수 언론들은 신천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교에 관심이 별로 없는 데다가, 예. 적극적으로 지적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뭐 짐작하는 거는 좀 섣부를 것 같고요. 뭐 짐작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의 책임을 정부에 돌려야 되는데 그 전선이 흩어지는 게 상당히 싫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특정한 어떤 집단들이 집단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리버럴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 건데, 평상시에 그렇지 않고 집단적인 혐오를 자기가 조장해왔던 그런 신문에서 왜 유독 여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정부가 모든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선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교인들에게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힘을 빼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실제로요, 오늘 미통당에서 그 특정 교단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집단 사람에게 책임을 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염이 되신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의 표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교단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중국인 개별 뭐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혐오를 하면 안 되겠지만 중국 정부의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치로 저는 교단의 어떤 비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조차도 지금 미통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못하고 있는 점은 좀 의아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명단 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거의 200여 명에 가까운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버린 분들을 경찰이 추적해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추적을 마쳤다. 그래도 아직도 추적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단 공개 요구조차 전 언론에서 잘못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뭐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다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그 얘기를 이제 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그 신도와 관련된 정보들 감염 우려가 있는 신도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건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라 지금 이런 그 상황에서는 최대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방식이었던 그런 공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정부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명단 공개를 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보도 행태를 봤을 땐. 근데 아무래도 언론이 적극적으로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 그 신천지 쪽도 명단 공개에 적극적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민의 안녕,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부에 제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저는 시민의 어떤 헌법적 자유를 건드리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 또는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대한 어떤 안전이 확보가 필요한 국가의 행동이 필요한 것에 이렇게 명단이 공개되고 협조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 공개된 명단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의해서 오용된다거나 뭔가 어떤 형법적 침범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전혀 일단 하등의 문제가 될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론이 그것을 요구하고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명칭과 관련하여서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아직도 일부 정당에서는 우한폐렴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의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이주영 실장님 전달했습니까? 예, 그것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에. 예, 이게 오늘 어떤 문제가 오늘 보도되냐. 원래 이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이 화면 보이십니까? 두 분.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구 코로나19 상황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광모 의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대구 코로나만 따서 명칭을 대구 코로나로 바꿔서 대구 시민들에게 이제 대구 시민들을 뭐 어렵게 했다 이런 유지의 발언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언론이 지금 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도 밑에 보시면 이게 똑같은 언론사인데 이거 크게 잡아주세요. 예, 똑같은 언론사인데 울산 코로나19, 부산 코로나19, 경남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본인 그 해당 언론사도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걸 캡처한 거예요. 그거 띄워주십시오. 네, 좀 아까 띄워주신 거. 네. 지금 보이시죠? 이게 대구 홀대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보도인데요. 화면 보이세요, 두 분은? 이렇게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본 보도자료. 예, 보면 그 본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대구 코로나19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걸 명확히 하려면 대구 콤마 코로나19로 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겠죠? 근데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 오해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사가 지금 뉴시스죠? 예, 이 언론사에서 대구 코로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사에서 똑같이 울산 코로나, 경남 코로나, 부산 코로나 이러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예, 언론이 스스로 정부를 비난하다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정부는 대구 콤마 코로나19 그래서 콤마를 하나 넣어서 이런 악의적인 왜곡 소지를 없애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언론사들은 이런 명칭 가지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이틀 동안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명칭 관련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높던데요. 김유진 처장님, 이사님. 누가요? 댓글에 네. 그 댓글에 박원순 처장에 대한 비난이 엄청 시장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난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뭐 제가 볼 땐 정치적 목적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한 시민들께서 뭐 박원순 시장의 조치를 비난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그 문제는 22일, 23일도 문제지만 이 극우 단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도 25일인가 대규모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이제 오늘도 그 의지를 꺾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집회를 강행을 하는 것은 그냥 진영을 떠나서 좀 다들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것 관련돼서 과거에 이제 보도들 비슷한 사례들을 좀 봤는데, 2001년도에요. DJ 정부 시절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합니다. 그때 여야 할 거 없이 다 말려요. 이유가 뭐냐면, 가뭄이 심각한데, 총파업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뭄을 해결을 하는데 총파업을 안 하면 해결이 되나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뭐 타격 이런 것 때문에 말리는 거는 뭐 100번 뭐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한나라당에서 그 당시에 지금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했던 주장이 뭐였냐면, 그 국민이 이렇게 가뭄 극복을 노력하는 분위기가 파업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파업을 하지 말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가뭄을 이유로 파업을 하지 말라고 했고,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들 달려들어서 총파업을 이 가뭄에 하면 어떡하냐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정말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조심하려고 다들 개인위생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말리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아닌가, 언론들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뭐 대형교회의 어떤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극우 세력에 대해서 약간의 그 우호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